맛을 좀 볼까? 와, 라면이다! 민이가 일로 와봐. 아, 이봐. 나 좀 뜨거워. 먹어봐, 맛있는지. 어때, 어때? 맛있다. 솔직히 얘기해봐. 맛있다. 그치? 난 고기도 들어다. 응? 고기도 들어갔잖아. 그래, 억압한 거 아니지, 삼촌이. 이야, 여기 뭐야? 우와! 추워! 무슨 에어컨? 에어컨도 있어! 따뜻한 물 나! 경주에서 캠핑을 하게 된 여섯 가족은 우리들만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까요? 오케이, 다 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캠핑카는 마음에 드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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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미안이도 뭐 하네? 예, 지금부터는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펼치는 아빠들의 자존심을 건 한식 대전을 시작합니다. 아, 한식 대전? 아, 한식 대전? 네.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아, 꼭 한식이어야 됩니까? 아, 퓨전도 가능합니다. 아, 퓨전 가능한 거죠? 네. 네네네. 예, 그리고 요리가 끝나면 여기 있는 아빠와 아이들이 직접 맛을 보고 투표를 해서 최고의 요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불리한 게요. 아무리 맛있게 해도 맛이 없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맛을 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너는 정말... 한 시간 안에 음식이나 만들어야 돼. 그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아. 어.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블라인드 로 뭐 블라인드 내려요? 브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아, 네, 저희가 객관적으로.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한 시간입니다. 브로콜리 들고 뭐 하는 거야? 어우, 야, 여기 뭐가 많다. 이 브로콜리는 이거 칼로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아, 그런 거야? 이거 띄어야 돼요. 이게. 아, 잡아서? 모양이 없어지지 않게. 아, 나 몰랐어. 야, 어, 뭐가 그래도 그럴듯하네. 예, 제가 옛날에 노바다 노바다 약간 했어요? 잠깐만. 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속주점에서 아르바이트였었기 때문에요. 아, 노바다 약이죠? 아니요, 민속주점이요. 아, 민속주점이었습니까? 네네네. 예. 아, 그때 배운 거? 네, 갑자기 주방 아줌마가 안 나오신 바람에 제가 칼을 잡게 됐죠. 네. 야, 아, 이름도 좋았어요, 이름? 아, 이름은 좀 이따가 그냥 보시죠. 이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참 이 그 캐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됐어, 됐어. 쫙 폈어, 떡처럼. 아, 이제 진짜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야, 요게 생명이지, 요거는. 요 음식은. 요게 생명이에요. 됐어. 여기 아주. 야,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야. 어? 아, 이거 형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어. 직접? 응.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따로 갖고 온 양념이 특제 소스. 에이, 그거 안 되지,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야, 아, 참. 아, 정신. 아, 이거 안 돼. 아, 정신. 아, 이거 부정행위 아닙니까? 아이스, 안 되죠. 아이스팩에 이런 거 내가 안 봤어. 이것도 집에서 가져온 거네, 이거. 어. 에이. 아, 이거 아버님. 아니야. 김치도. 아이.
아버지. 이걸 직접 만들어야죠, 이거. 아, 내가 항상 먹는 식으로 해서 먹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고추장이랑 이렇게 양념을 미리 만들어서 만들어줬어요. 저희 집에서 만들어오죠,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 이거는 앞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일단 맛을 보죠. 아,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런 거 이게 안 돼요. 형이 직접 하셔야지. 모른 척 해줘, 모른 척. 모른 척 해줘, 모른 척 해줘.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나 보다. 앞쪽 한번. 요가 맛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 고추장이야, 그냥. 아니 뭘 위에 또 뭐 고추장에 마늘 다진 거 좀 올려놓은 거야. 뭐 얹어놨는데 뭐 위에 형. 그냥 고추장 일인 없어. 양념 돼 있네. 양념 돼 있네. 밥도둑이네. 아니 뭐 갖고 먹어도 되겠네. 밥만 비벼 먹어도 맛있겠네. 아니, 정말? 아니 무슨 아니. 아 이거 세 개 이렇게 쓰기 없기야. 이거는 아이스팩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형님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돼. 양념 만드셔야지. 그래, 이거 공격. 형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사진 찍혔어 형. 야, 정우인 잡았다. 정우인 잡았다. 야, 시간 많이 걸리겠다, 저기. 아, 씨, 그걸 또 알아보냐, 김성주. 야, 씨.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 내가 계란말이가 뭔지 보여줘. 아니 좀 타는 냄새. 아니 이게 왜 이쪽을 흐물거리고 이쪽을. 타는 것 같아 이쪽은. 안. 야! 아, 내가 못 살아 진짜. 아니 왜 안 떨어지지 밑에가? 대충 봐봐. 지체할 시간이 없어. 아 그래. 울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아빠 10분만 앞에. 10분? 아빠 근데 성동일 아빠는 피자했다? 네가 보기에 보기에 어떠니? 보기에 보기에 뭔 거 같아 이게? 이게 뭔 거 같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같다고? 응. 별로 맛 없어 보여. 맛 없어 보여? 야 이게 보기엔 그래도 맛이 끝내줘 찬영아. 어? 너 이런 거 안 먹어봤어? 응. 옛날에 저기 뭐 외국 가서 안 먹어봤어 이런 거? 잠깐요. 맛을 좀 볼까? 와 라면이다. 민규가 일로 와봐. 아 이봐 장 좀 뜨거워. 먹어봐 맛있는지. 어때 어때? 맛있다. 솔직히 얘기해봐. 맛있다. 그치? 난 고기도 들어다. 응? 고기도 들어갔잖아. 그래, 억압한 거 아니지, 삼촌이. 일로 와봐, 후야. 솔직하게 얘기해줘. 매워요? 안 맵지. 와. 뜨거? 어때, 솔직히 얘기해줘봐. 약간. 느낌이 고기 쪽에 있는 것 같아. 그래, 고기도 있지. 이 불고기 스파게티잖아. 이것도 왠지 고기 생각도 든다. 그 생각 들어? 민규야. 삼촌한 게 맛있어? 응. 어 그래? 어 고마워. 아빠한테 얘기해. 분발하라고. 뭐 하고 있어? 추워.
한 시간 더 필요해? 집에 갔어요 나머지. 기권하려고 기권. 기권하려고. 모습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어? 패밀리 레스토랑이야, 패밀리 레스토랑. 맛과 비주얼과 예술 점수. 이거 완벽한 거 아니야? 퍼펙트. 기발하게 또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든 아빠들. 과연 어떤 아빠의 요리가 가장 인기가 좋을까요? 자, 예, 오늘 제가 경기에 내려와서 아빠들의 요리 솜씨를 뽐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일단은 음식 소개를 들어보고 그리고 아이들의 맛을 보고 투표를 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 예, 한 음식만을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박수! 자, 일단은 음식 소개를 먼저 저쪽에 유진 아빠, 예, 설명해 주세요. 아빠들이 요리 실력들이 워낙 풍부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정했습니다. 누구요? 저는 민율이 아빠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에 네. 그리고 이름을 성주말이. 성주말이? 성주말이요? 네, 이게 보기에는 좀 좀 약해도 맛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 저 세윤이 아빠. 네, 네. 저는 아시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짜웅떡. 짜웅떡. 네. 짜장 소스랑 튀겨가지고 퓨전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빔국수 아까 네. 양념을 살짝 들켰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고추장과 이 김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가져온 양념입니다. 네네. 네, 어쨌든 일단 맛을 결정 짓겠습니다. 일단 네. 자 다음 세 번째 후 아빠. 뭐 저는 뭐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딱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네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니 잘 맞았어. 세 명의 해설위원들. 지금 얼굴이 다 그려져 있네요. 불안한 마음을 상상하지 마. 앉지 마. 딸기로 이렇게 펴놓고요. 정환이 형님 여기 계시고. 네네. 자 여기 김성주 형님 계시고. 야, 아 잔디밭도 만들었네. 그럼요, 예, 파슬리로. 예, 아 파슬리. 근데 진짜 저는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먹을 수 있어요? 예. 아 정성이야. 속을 채웠죠. 아, 먹진 못하겠어. 먹진 못하겠어. 네, 잘 좋다. 야, 자, 이거 뭡니까? 네, 누드와의 만남이라고 만들어봤어요. 누드와의 만남. 누드와의 만남. 아, 그러니까 네. 누룽지 피자입니다. 이쪽. 아 누룽지 피자. 네. 네. 이쪽은 이제 두부에 예. 김치 볶음밥을 안에서 두부를 튀겨서 오. 이 안에 넣어서 치즈에서 누룽지와 두부의 만남을 누드와의 만남. 여기 밑에 많이 탄 거 같아. 아, 이 밑에 아니요. 많이 탄 거 아닙니까? 밑에가 네네. 괜찮은 거예요? 밑에가 누룽지예요. 아 누룽지. 누룽지가 밑에 있죠. 하야 누룽지죠. 누룽지. 아, 누두. 누룽지. 못 먹는 거죠? 못 먹는 거. 먹는 거죠. 암덩어리. 아니죠. 암덩어리. 아니죠. 암덩어리. 암덩어리 왔습니다. 순종이야? 약성종이야? 먹었을까요? 아, 다음은 제 겁니다. 제가 만든 요리는 우리 저 애들이 좋아하는 립입니다. 요리 제목 현란한 애들립 되겠습니다. 괜찮지? 현란한 애들립 애들립 와. 여기 애들립 와. 애들립 좋잖아. 현란한 애들립 현란한 애들립. 예, 예. 자, 자 그리고 마지막 안정환 아빠 여기 네. 만들다가 실패해서 뭐 담아놓은 것 같아. 아 애들립 아빠 다 먹어가지고 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애들립 민율이 여보세요? 네네 민율이가 다 먹은 거예요. 아, 뭘 먹었다 그래요? 이건 다 손을 주워 먹었다고요. 자 해봐요. 네. 애들립 네. 제가 오늘 자는 방이 7번 방이기 때문에 네. 7번 방에 선물로 하겠습니다. 7번 방에 선물로 7번 방에 선물로 하겠습니다. 맛있을 거 야, 자 아이들이 가서 이제 맛을 볼 텐데요. 자기 아빠 거 빼고 제일 맛있는 거 하나씩 꼽아서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이따 발표해 주세요 하면 얘기해 주면 됩니다. 집어갖고 빨리 먹어볼까요? 자, 먹게.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이거. 그래, 니네 다 먹었잖아. 그냥. 얼른 드세요, 얼른 드세요. 얼른, 얼른. 자, 덜어줄게, 덜어줄게. 야, 몰라. 그래, 자, 자, 자. 먹어라. 나는 소스 없다. 야, 저 수저 좀 없어. 수저는 해야 돼. 맛있을 거 해줄게. 해줄까? 이름 뭐라고? 생각보다 맛있네. 일로 와. 자, 내려가세요. 자, 그만 먹겠습니다. 한영아, 일로 와봐. 자, 아빠 거 빼고 자기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 앞으로 오면 돼요. 자, 자 민율이 먼저. 자, 민율아.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 앞에 가서 서주세요. 민율이, 어디입니까? 민율아. 민율이. 잠바, 잠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얘 거 같은데 짜웅떡 야 민율아 이게 제일 맛있어 비빔국수 같이 부러보지 마 비빔국수 자 기대가 있고 느낌이 자 리완이는 자기 아빠 자 어느 쪽입니까 자
섰어요. 오! 어? 애들립! 애들립 나왔네. 바베큐, 바베큐! 이야! 바베큐! 야, 자, 서 있어야 돼. 됐어. 자, 다음 비니! 비니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는지 가서 써보세요. 아빠 거 빼고. 자, 비니 어떤 거? 어디입니까? 어디? 성주말이? 성주말이! 아, 어디? 성주말이? 성주말이! 아, 자, 자자자. 야, 이게 몇 명 남았어? 자, 다음 찬영이. 자, 찬영아. 자. 아니야, 하나만. 하나만. 그래도 하나. 찬영이 그래도 맛있었다 하는 거. 자, 자원권 브라질 월드컵. 자, 자, 누드와의 만남. 어? 피자도 야, 있고. 3층 전바다. 야, 피자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자, 자, 찬영이 결정해 주세요. 자, 어떤 거? 결정해. 아! 결정해. 아! 아, 쟁쟁합니다. 야, 추워. 추워. 잠바 입어, 잠바 입어. 시리하고 후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자, 세윤아, 제일 맛있었던 거. 자, 세윤이가 제일 맛있었던 거 뭡니까? 어. 어떤 거? 여기서. 거기! 오! 7번방의 선물! 역시! 자, 한 표 가네. 아, 한 표 가네. 자, 이제 후가 결정합니다. 잠시만요. 아, 일단 브라질 월드컵 빼고. 자, 자, 누가 가장 맛있었던 거? 하나만. 하나만. 어디 어떤 거? 똑같아요. 어떤 거? 칠복방의 선물하고. 어? 또? 짜웅떡. 이거 짜웅떡. 짜웅떡. 네가 결정해 이제. 이제 결정해야 돼. 어. 야, 짜웅떡도 인기 많았네. 이거야. 자, 짜웅떡하고 칠복방의 선물 어느 쪽? 후야 후야 도와줘라.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다. 자, 마지막 결정. 결정의 순간. 야, 후야. 나만 아무도 없다 지금. 아름답게 끝내자 하더라. 그러니까 삼촌 아래 흔들어진다. 에이 몰라. 어디 거? 야! 몰라. 에이 몰라. 어디 거? 야! 7번 방의 선물. 야, 안정환 승리. 안정환. 야, 안정환 왜? 아, 막판에 졌네. 우리 저기 미완이 아빠가 만든 7번 방의 선물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얘들아,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준 아빠들한테 박수! 박수! 자, 잘 먹었어요.